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별 이야기 차현주입니다. 태양계에서 목성과 함께 최대 위성수를 번갈아가며 다투고 있는 행성이 있습니다. 그 행성의 위성 중에 하나에서 해저 온천이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위성일까요? 자세한 소식 오늘의 별별 뉴스에서 확인해 보시죠. 토성의 위성 엔켈라두스의 해저에서 온천이 발견됐습니다. 엔켈라두스에서 분출되는 얼음 입자들이 토성 주변에 이산화 규소 나노 입자가 있는 이고리를 만드는데, 이는 특정한 열 조건이 엔켈라두스의 분화구에 존재한다는 증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 해저 온천은 2000년 대서양 심해에서 발견돼 잃어버린 도시라는 별칭이 붙은 해저 온천과 유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르는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로 꼽혀온 엔켈라두스에서 열수 활동 증거가 발견되면서 우주 생물학자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계 8개의 행성 중에 토성은 아름다운 고리로 유명합니다. 많은 위성을 갖고 있기도 하죠. 그 중에 하나인 타이탄에서는 메탄의 호수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은 또 다른 위성인 엔켈라두스에서 해저 온천이 있을 걸로 추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태영 교수님과 함께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저 온천이 있을 거라는 증거를 발견했다고요. 네, 이제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 이제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요. 10년 전에 그 토성 옆에 가 있는 카시니 탐사선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탐사선이 그 엔켈라두스라는 위성에서 그 화산 활동이 있는 걸 탐지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그 토성의 고리 중에 E고리라는 게 있는데, 네. E고리라는 곳에서 아주 미세한 그 이산화 규소, 그 모래 같은 거거든요. 그런 성분들을 발견했는데, 그 조사해 보니까 이것이 바로 엔켈라두스에서 온 것일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이 만들어지려면 최소한 물과 암석이 만났을 때 온도가 90도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엔켈라두스 어딘가에 분화구가 있고, 거기서 최소한 90도 이상의 온도가 되는 뜨거운 물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이런 자그마한 입자들이 하늘로 뿜어져 올라와서 토성 옆에 있는 E, A, B, C, D, E 할 때 E 고리를 고리 속에 있는 이런 이산화 규소 같은 작은 나노 입자들을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A, B, C, D, E 고리라고 하면요. 네네. 그게 고리가 다섯 개인 건가요? A, B, C, D, E, F, G까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런 건 왜 붙여진 건가요? 예, 발견한 순서대로예요. 처음에는 이제 망원경이 작으면 하나 정도밖에 안 보이죠. 네. 첫 번째 발견한 고리를 A, 그다음에 B, C, D에서 A 고리가 제일 진하겠죠. 제일 먼저 발견됐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 제일 진한 고리가 A 고리고, 그다음부터 안쪽으로 B, C, D까지 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E는 쉽게 안 발견되는 거예요. 그 바깥쪽에 이제 아주 큰 망원경으로 발견되는. 그래서 E 고리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A 고리 바깥쪽으로 거의 타이탄 근처까지 희미하게 쫙 뻗어 있는 그걸 E고리라고 하고, 네. 그 다음에 발견된 것이 F하고 G예요. F하고 G는 이제 A고리에서 E고리 사이에 얇게 있는 그 고리가 FG. 그러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고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A, B, C, D 되거든요. 토성서부터 본다면 D, C, B, A, F, G, E. 어렵죠. 네, 어렵죠. 발견된 순서대로 합니다, 이렇게. 네, 그런데 교수님, 늘 네. 궁금했는데, 위성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어떤 게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늘 공중에 떠있는 위성이 저 멀리 있는 것들의 성분이라든지 네. 어떤 것일지 있을 네. 것이다라는 추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해낼 수 그러니까 있는 건가요?빛이 그걸 통과하면서 그 안에 성분에 따라서 빛이 틀려지거든요. 네. 우리는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빛이 어떤 물질에 닿으면 그것이 이제 흡수하고 내보내는 빛들이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가보진 않더라도 그 물질을 통과하는 빛을 보면서 어떤 파장들이 변해요. 그래서 수소가 많은 곳에서는 어떤 파장이 있고, 네. 뭐 산소가 많은 곳에서 어떤 파장이 있고, 그래서 빛의 파장을 통해 가지고 아 여기서 오는 빛 중에는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이게 뭐가 있을 것이다. 꼭 가서 보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빛을 이용해 가지고 그 성분들을 알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참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걸 분석을 통해서 엔켈라두스라는 것은 지르면 500km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지하 한 10km 정도 되는 곳에 바다가 있을 건데, 그 바다의 염도가
한 4%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산성 염기성이 하잖아요. 네. 그 한 pH라고 이제 그 염기성 그 염도를 나타내는데 그것이 한 8에서 14의 정도로 굉장히 염기성이 강하고 염도는 한 4% 정도 될 것이다. 이런 것까지 추정을 해낸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죠. 정말 까마득한 우주에서 네네. 조그마한 흔적으로 그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게 그렇죠. 참 대단한 일인 것 같네요. 입증은 할 수 없지만 네.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아니다라고 하려면 그 추측이 잘못된 다른 가설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네. 아무튼 대단한 학자들입니다. 네, 저 멀리 그 위성에 숨겨져 있는 해저 온천 그리고 바다에는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를 화성으로 실어나를 차세대 로켓인 SLS 첫 엔진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지난 3월 11일 유타주 프로몬토리 사막의 오비털 ATK사의 실험 시설에서 2분간 진행됐으며 보통 하늘을 향한 발사대에 로켓을 올려놓고 실험하는 것과 달리 54m 길이의 로켓을 옆으로 눕힌 뒤 엔진의 성능을 시험했습니다. SLS와 오리온을 결합한 첫 우주선 발사 시험은 2018년에 진행될 예정이며 유인 우주선 시험은 2020년, 유인 오리온의 화성 탐사는 2030년대에 각각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지난 3월 1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차세대 로켓인 SLS의 엔진 실험에 성공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SLS는 우주왕복선의 퇴역 이후 미국이 개발하고 있는 대형 로켓인데요. 교수님, 먼저 이 SLS가 자세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보통 발사체, 쉬운 말로 로켓이라고 하죠. 네. 로켓에다 우주선을 실어서 올리는 거잖아요. 그 로켓이 바로 SLS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론치 시스템. 그래서 우주로 발사하는 그런 시스템, 그 로켓을 개발하는 건데요. 네. 여태까지는 우주 왕복선을 띄어올렸던 로켓이 가장 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로켓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엔진 실험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 엔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고체 부스터. 그러니까 이게 SLS에는 가운데 중심에 4개의 메인 엔진이 들어가고 그 양옆으로 커다란 고체 부스터라는 고체 엔진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힘을 내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우주왕복선 같은 거 발사할 때 보면 뭐 나로우 때도 마찬가지였죠. 큰 고체 엔진 큰 게 있거든요. 통 같은 게. 그 통이 고체 부스터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고체를 태워가지고 이 추진력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 그러니까 1월 9일 날은 그 메인 엔진 4개를 실험을 했어요. 그때 이미 성공을 했고 이번에는 그 메인 엔진 옆에 붙는 커다란 두 개의 고체 부스터, 고체 엔진을 실험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세워서 실험할 수는 없어가지고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높이가 54m나 돼요. 자유의 여신, 예, 자유의 여신상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눕혀서 실험을 한 거거든요. 이것이 원래 두 개가 붙는데 하나만 실험을 하는데 이 힘이 얼마나 세냐 하면 2200만 마력. 예, 잘 안 와닿죠? 네. 1마력은 말 한 마리가 크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요. 2200만 마리의 말이 큰 정도의 힘이에요. 정말 제대로만 된다면 엄청난 로켓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그럼 앞으로는 최종 목표가 화성인가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엔진 실험들을 거의 이제 메인 엔진하고 이제 고체 부스터까지 엔진 실험이 끝났으니까 그다음에 네. 띄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18년에 이제 한번 띄워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018년에 한 70톤 정도를 싣고서 한번 띄워보는 거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을 태워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1년 정도에 사람을 태우고 무게도 한 140톤까지 굉장히 많이 싣고서 이제 유인 발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화성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2030년 정도에 화성 가는 걸 목적으로 하는데 여기에 실을 우주선이 바로 작년 연말에 실험했던 오리온이라는 우주선이에요. 네. 이 오리온은 사람을 싣고서 결국은 화성까지 갈 우주선이거든요. 옛날에 그 아폴로 우주선보다 훨씬 더 커진 그런 우주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리온의 실험을 작년에 연말에 성공했고요. 5,800k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낙하하는 실험이 성공했으니까 그래서 이 오리온을 성공적으로 다 실험을 끝내고 이 SLS 실험을 끝내고 SLS에다가 오리온을 싣고서 우주로 발사하면 결국은 가자 화성으로 그런 게 이제 2030년까지 될 것 같은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역시 비용이죠. 예산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국이 계속적으로 나사에다가 그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예산 문제만 해결된다면 2030년에는 이 SLS가
오리온을 시켜서 화성을 갈 건데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네. 과연 그때까지 되겠느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만 된다면 2030년에는 SLS가 화성의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되겠네요. 네네. 네, 베벨뉴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전해드릴 새로운 소식도 기대해 주세요.